제가 취미로 임의로 대도 안한 일본어 의역이 많습니다. 뭐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뒤로 가기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960년대 큐슈의 하카타. 가족과 친척 8명이 전부인 작은 공장 요시무라 제작소가 있었습니다. 콘베이어 벨트를 잇는 부속을 만드는 게 주된 일입니다. 석탄 경기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이 공장에 문제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도박만 했어요. 이길 때까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차남인 요시무라 히데오, 28세. 애가 둘이나 있었지만 생활비를 탕진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도박은 그만두세요. 그걸 뿌리쳤어요. 공군 정비창에 엔지니어로서 최연소인 19세에 합격을 했습니다. 일본이 패전하면서 그 기술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군정은 군 기술자들의 취업을 제한을 했었다고 합니다. 1964년 어느 날 요시무라한테 병사가 찾아왔습니다. 병사는 바이크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지 내에서 그 레이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바이크 개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요시무라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여태까지 목표가 없었던 사람에게 목표를 주니까 투지력은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크를 분해를 해서 부속들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튜닝이죠. 조율을 하는 겁니다. 캠샤프트를 지켜봤습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캠샤프트의 형상, 듀레이션을 보면서 엔진의 파워를 끌어당길 궁리를 합니다. 요시무라 할배는 피가 끓었습니다. 바이크의 가속은 비행기와 닮아 있다. 믿는 건 오직 손끝의 감각뿐이었다. 이상적인 듀레이션 값을 가지는 캠을 깎았다. 연마를 했다. 기진의 레이스였지만 단독으로 1위를 하게 됐다. 요시무라는 그 계기로 도박을 끊었다. 공장에는 소문을 듣고 속속 바이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바이크에 완전히 빠져버린 요시무라. 만들어내보낸 머신은 규슈의 아마추어 레이스에서 연전연승을 했다. 요시무라에게 별명이 붙었다. 신의 손을 가진 남자, 갓 핸드. 1965년 어느 날 공장을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다. 이귀 우리 회사에 바이크를 개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회사는 혼다였다. 철천지 원수, 만섬의 TT 레이스. 1961년, 4년 전 영국의 레이스에서 1위부터 5위를 독점을 했었다. 혼다가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혼다가 요시무라에게는 동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혼다 할배다. 똑같이 학고 공장이었지만 개척자 정신을 가진 그에게 감명을 받았다. 가족을 모아두고 이야기를 했다. 모두 도쿄에 가자. 43세 나이에 내린 결단이었다. 1965년 4월 옮겨간 곳은 도쿄의 교외 작은 빈 공장을 빌렸다. 혼다로부터 가공해야 될 부속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젊은 직원들도 생겼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리야키 마모루. 추후 큰 사고가 될 사람이다. 바이크가 미치도록 좋아서 몫을 하다가 그만두고 넘어왔다. 공장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바이크 부품과 씨름하는 요시무라 할배. 어떤 기술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한번 실수라도 하면은 버럭 호통쳤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요시무라는 이렇게 말을 했다. 공장은 진검승부를 펼치는 곳이다. 하지만 공장 밖에는 딴 사람 같았다. 모리야키는 언제나 요시무라의 가족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던 모리야키는 요시무라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요시무라가 튜닝한 혼다의 바이크. 일본 그랑프리에서 경이적인 기록을 냈다. 열심히 하면 뭐하노? 혼다 좋은 일만 다 해주고. 하지만 그후 이변이 일어났다. 혼다가 통수를 때린 것이다. 요시무라는 마음을 다잡고 그 남자를 찾아갔다. 상대는 혼다 할배. 첫 대면이었다. 긴장한 요시무라에게 혼다 할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요시무라 씨입니까? 라고 묻는 눈매는 부드러웠다. 굳게 마음먹고 말했다. 부품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재개해 주십시오. 소이치로는 바로 부하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듣고 놀랐다. 요시무라의 실력을 경계한 사원이 부품의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슨 소리고 너희들? 소이치로는 대가랬다. 이 무슨 짓이고? 하지만 결국 그 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다. 요시무라의 공장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혼다는 레이스 전문 회사를 세우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이다. 그게 HRC다. 제일 큰 후원자를 잃은 요시무라.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1967년 공장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당연히. 그때 요시무라가 모두에게 말했다. 독고다이로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자체 레이스 참가를 결심한 겁니다. 부품들은 직원들이 폐차장을 돌면서 찾아냈다. 파밍 꿀잼? 요시무라. 개조에 돌입했다. 라이더로는 제자인 모리와키. 바이크라면 죽고 못 사는 친구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와키 머플러의 사장입니다. 대기업의 직원은 못 산다.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자력 경기 출전은 공장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켰다. 1972년 때마침 생각지도 못한 상담이 들어왔다. 미국에서 찾아온 알렉산드라는 사업가가 얘기했다. 관상은 과학이다. 당신의 부품을 미국에서 팔아보지 않겠습니까? 자금의 절반을 우리가 대겠습니다. 이런 솔깃한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눈이 확 뜨이지. 미국에 보낼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보이는 게 전설의 머플러, 수곡 머플러입니다. 엔진에서 각각 뻗어 나온 배기관 하나로 합쳐서 배기 효율을 높였다. 집합관이죠. 네. 요시무라의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솜씨. 만들어지는 족족 미국으로 보냈다. 반년 후 요시무라는 갑자기 가족에게 말했다. 항상 통보를 하는 이 양반은. 미국의 온 가족이 이사가서 공장을 세우자.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큰딸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요시무라는 이미 51세, 나미코는 모리아키 막 결혼한 상태였고 갓난아기도 있었죠. 필사적인 설득에 오히려 요시무라는 호통쳤다. 인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연을 끊자. 집에서 나가라. 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꾸렸다. 1974년 5월 요시무라는 LA에 도착했다. 바로 사기꾼을 찾아갔다. 부품 대급을 아직 못 받았던 것이다. 당연히 미소 깔아놓지.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돈을 이미 다 써버려서 줄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미수꾼의 대답 아닙니까? 그런 부품을 회수해 가겠소 라며 창고로 향했다. 전설의 사건이죠. 갑자기 총을 겨눴다. 일본의 공장을 이미 팔아버린 요시무라. 알거지가 돼서 반년 후에 결국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뭐 들린 말로는 이때 미국 판권까지 뺏긴 걸로 압니다. 공장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큰사온의 가족들. 요시무라를 미에현의 스즈카스키 근처로 데려갔다. 거기엔 작은 공장이 하나 있었다. 모리아키가 돌아올 아버님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었다. 큰사오 잘 뒀어? 큰딸이 이야기했다. 아버지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그러자 요시무라가 대답했다. 한 번 더 미국에서 승부를 낼 수 있게 해주겠니? 정신 아직 못 차리네 양반. 아버지의 똥꼬지. 하지만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자신들밖에 없다. 그래서 굳은 각오를 해야 했다. 모두들 매일 공장에 틀어박혀서 캠샤프트나 머플러를 만들었다. 둘째 딸은 부품 판매점을 차려서 매상을 올렸다. 1975년 4월 요시무라는 다시 LA로 왔다. 딸이 만들어준 돈을 가지고 공장을 빌렸다. 아내하고 둘이서 열심히 일했다. 미국에서의 판매는 현 요시무라 사장인 장남 후지오가 담당을 했다. 이제 온 가족이 동원된 총력전이 된 것이다. 전형적인 가족 기업이죠. 1977년 3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엔진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불똥이 가솔린으로 튀어 불이 붙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공장을 집어삼켰다. 안에는 휘발유가 가득 찬 연료 탱크가 있었다. 요시무라는 폭발을 막아보려고 발 버둥 쳐보았다. 하지만 결국 큰 화상을 입고 말았다. 요시무라는 전신 화상을 입어 중상이었다. 신의 손이라고 불린 손은 화상으로 쓸 수 없게 되었다. 손끝의 감각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캠샤프트 깎는 거. 그때 미국으로 한 대의 바이크가 보내져 왔다. 잘한다 스즈키. 반년 뒤부터 판매될 스즈키의 시판 모델이었다. GS1000. 이때부터 스즈키와 요시무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전부터 바이크 개조를 부탁해오던 요코우치 에쪼가 보낸 것이었다.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약은 뭐니뭐니 해도 바이크라고 생각했죠. 잘했습니다. 부품도 그럴 거고요. 요코우치가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했다. 이걸로 혼다 RCB에 이겨봅시다. 이겨야지. 크, 이쁘다. 아, 이거 혼다네. 에이씨.
레이스 전용으로 만든 최고의 부품만을 모아 만든 머신이었다. 뻘거킬레 요시무라 스즈키인 줄 알았더만. 전 세계에서 연전 연승. 무적함대라고 불렀다. 그런 상태를 시판 모델로 싸워보자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었다. 요시무라는 눈이 번뜩 뜨였다. 상대가 혼다라면 노조무 코토다. 오직 이긴다는 것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서로 딱 맞은 거죠. 목표는 다음에 있을 제1회 스즈카 8시간 내구 레이스입니다. 1978년 초여름 귀국한 요시무라는 모리와케 공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8명으로 팀을 꾸렸어요.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 머신의 군사를 빼낸다. 경량화 작업이죠. 요시무라의 손은 화상으로 마비된 상태였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움직였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네 이 아저씨는. 그램 단위의 경량화 깎고 또 깎았다. 기어도 구멍 투성이가 되었다. 장남인 후지오는 그 대담함에 놀랐다. 마구마구 깎아내는 거예요. 즉 아버지는 한계에 도전하셨던 거죠. 60kg 경량화에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집합관을 붙였다. 1978년 7월 30일 스즈카 레이스 당일 7만 명이 모였다. 관중들의 시선은 혼다에 몰려 있었다. 우승자가 정해져 있는 전시용 경기라고 불렸다. 요시무라는 기가 눌린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건 전쟁이다. 센소다. 운명의 오전 11시 30분 출발. 2번을 달고 있는 요시무라의 머신이 순식간에 1등으로 치고 나갔다. 8시간의 긴 승부. 하지만 레이스 오더는 전력 질주. 미쳤네. 혼다의 기술자였던 혼다의 기술자는 버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승부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맞는 말이지. 뭐 대단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시무라 파트에서는 요시무라는 피트에 서서 엔진음에 집중을 했다. 스타트하고 4시간째 1등으로 달리는 요시무라의 머신이 타이어 교환 때문에 피트로 들어왔다. 그때 휠 X를 고정하던 두 개의 볼트 중 하나가 부러졌다. 미케닉인 아사카와는 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조졌다지. 아, 우야기는 좆됐다다. 밖에 있는 볼트 전륜 서스펜션 부위 전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한참 늦어지게 된다. 피트 스탑 타임은 중요하니까요. 그때 라이더인 볼드윈이 말했다. 볼트 한 개 없어도 한동안 달릴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시속 200km의 레이스. 프론트 휠이 빠져버리면 대형 사고다. 하지만 볼드윈은 코스로 돌아갔다. 요시무라의 집념이 전염된 듯하다. 요시무라는 계속 피트에 서서 누구보다도 승리를 바라고 있었다. 볼트 한 개 때문에 레이스를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사카와는 생각했다. 부러져서 짧아진 볼트. 그렇다면 역으로 더 쉬울 부품을 깎으면 되지 않을까. 개조 전문 공장의 실력을 보여줄 차례였다. 대반다조. 다시 피트로 돌아온 머신. 프론트 X는 훌륭하게 고정되었다. 전속력으로 계속 달렸다. 집합간 엄청난 파워를 냈다. 그 모습에 7만 명이 빠져들었다. 오후 7시 30분. 체커 플래그가 내려졌다. 1등으로 들어온 건 요시무라의 머신이었다. 압도적인 차이였다. 적이지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글쎄요. 분했다기보다는 엄청난 집념을 느꼈습니다. 서킷은 열광적인 환호로 가득 찼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요시무라가 웃었다. 아싸, 혼다 밟았다. 오로지 기술뿐인 작은 공장. 온 가족의 사투는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스즈카를 제압한 요시무라. 그 집념을 부하들에게 말해주는 남자가 있다. 바로 혼다 할배였다. 작은 공장이라고 해도 요시무라처럼 대기업에 지지 않는 기술자가 있다. 그 정신을 배웠으면 한다. 요시무라 할배는 그 후로도 레이스에 참가했다. 미국의 데이토나, 프랑스의 르망. 직접 서킷에서 진두지휘를 맡았다. 어떤 닉네임으로 불렸다. 폽스 요시무라. 털털한 바이크의 아버지. 72세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1994년 4월 어쨌든 말이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달성한다는 건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 95년 암으로 쓰러질 때까지 서킷에는 꼭 들렀습니다. 끝!